안녕하세요, 풍부입니다. 오늘 11월 17일 목요일. 예, 오늘은 예, 수능일이죠. 예,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예, 본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. 지금 시간 와 6시 47분. 좀 많이 늦었네요. 이제는 좀 약간 수능일 하면 맨날 이제 추운 날씨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.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다른 날들보다는 좀 썰렁한 편이긴 합니다. 근데 예전처럼 막 살을 애는 추위 같은 거는 지금 뭐 느껴지진 않네요. 그냥 약간 썰렁한 날씨. 지금 기온이 영상 2도 정도 되고요.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. 낮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높을 것 같아요, 심지어. 그리고 맑은 날이 될 것 같고요. 근데 미세먼지는 조금인데 초미세먼지는 보통 정도 되는 수준.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날씨죠. 그렇습니다. 와, 드디어 또 2023학년도죠. 3학년도 수능. 오늘 이제 실시되고요. 대학 수험생 숫자가 50만 명 좀 초과하는 것 같더라고요. 51만 명 정도?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이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. 국가시험이죠. 국가시험 중에 최대 시험. 가장 많은 인원이 보고 가장 많은 주의가 집중되는 그런 시험. 오늘 11월 17일 수능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. 수험생들 다 준비하고 뭐 하고 있겠죠. 수능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저도 수능을 봤던 사람으로서 와,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운 날씨 항상 제가 수능을 봤던 그 당시에는 제가 90년대 네, 수능을 봤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추운 날씨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. 와, 진짜 수능하면은 맨날 이제 돌아오는 해마다 사실 그렇게 막 한겨울도 아니잖아요. 11월 중에 이제 보통 보곤 했는데 유독 수능일이 다가오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.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제 물론 뭐 교실에 들어가면은 그 고사실 들어가면 별로 뭐 그렇게 춥거나 하진 않은데 그 수능을 보러 시험장으로 가는 그 길까지가 뭔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또 한편으로 이제 고산장까지 그렇게 간 다음에 그 고사장 안에 들어갈 순 없지만 그 앞에서 각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그런 목소리들 들을 수 있죠. 그리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막 학교 후배들 나와가지고 선배님 커피 한 잔 하고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요즘에 그 현장을 직접 제가 뭐 가보진 않아서 어떻게 막 돌아가고 있는지 시대에 따라서
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테지만,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, 요즘 막 간식 같은 것도 나눠준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묘미죠. 수능의 묘미. 아, 그리고 참 그런 것도 좀 많잖아요.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겨가지고, 예, 수능일인데 수능 봐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나고 해가지고,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, 막 경찰차 타고 막 호송하고, 수능시험장까지 그냥 경찰차로 데려다 주고, 막 오토바이 막 불러가지고 가고, 막 퀵서비스처럼 그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막 배달하고, 막 이런 일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또 수능하면 생각나는 일들이고요. 아,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부터 세 번째죠. 네.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세 번째 수능이네요.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. 첫 번째 수능 때는 2020년 그 당시에는 참 수능이, 와 이거 가능한가, 비대면으로 해야 되나, 좀 이런 생각까지도 심지어 했었는데, 비대면으로 할 순 없죠.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. 워낙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. 시험도 사실, 아 이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다,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된다, 그게 뭐 진리는 아니거든요. 얼마든지 방식 자체는 바뀔 수 있잖아요. 평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항목들도 바뀔 수 있듯이, 방식이 바뀌는 거는 기술적 발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.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. 이 학생이 정말로 그 수험생인지, 신분 확인 같은 부분, 어떻게 할 것이냐,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할 거거든요. 대면으로 한다고 해도 뭔가 이제 부정이 있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비대면, 만약에 온라인 방식으로 한다, 그러면 우선은 그 본인이 맞는지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.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다고 합니다. 안면 인식 기술이 대단히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. 일부 공공기관에서는요,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직원들 뭐 출퇴근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그런 기술을 이미 도입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옛날에 굳이 출퇴근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 아주 예전에는 수기로 등록을 했겠죠. 뭔가 서명부 같은 걸 비치를 해놓고 시간대에 맞춰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면 출근 또는 퇴근 이렇게 확인되거나, 또는 조금 기술이 발전한 게 뭡니까? 지문인식이죠. 손가락을 올려놔 주십시오 이러면서 지문인식기 위에다가 뭔가 띵 놓으면 은 예, 확인됐습니다. 떨렁 그런 방식. 사실은 이제 지문도 개인정보라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었죠. 그런데 이제는 아예 비접촉으로 안면인식으로까지 그 직원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. 얼굴만 띡 보면 돼요. 근데 문제는
더 개인정보가 민감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왜냐하면 그 얼굴에 대한 정보가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. 데이터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. 이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,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,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한 거죠. 장점은 그 최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손쉬운 방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. 그런 측면, 어떤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요. 정말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.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를 보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. 얼굴을 보고, 사람이 얼굴 보고 알아보듯이 알아본다는 겁니다.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다만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떤 부정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,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집한 기반 자체에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가지 위험이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. 요즘 같은 시절에는 또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정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아직까지는 비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,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향후 10년 내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. 더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수능에서 측정하려는 그런 항목들, 그런 대상들,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. 그러려면 먼저 한국의 그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의 개편이 좀 있어야 되긴 하겠죠. 본능부부, 제가 항상 좀 주장을 하듯이 멘탈이라는 교과목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. 그게 들어간다면 수능에서도 멘탈 측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러니까 참 그런 거를 하나하나 측정을 해본다 라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를 하는 거죠. 나름대로 평가 자체는 또 필요합니다. 그래야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물론 평가가 없어도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공부의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짝 거기에 가미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적절성 여부도 사실은 아무리 뭐 오전에 먼저 공부한 사람들, 기존의 지식들로 섭렵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. 사실은 그 이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하자는 거죠. 미리 쌓여있는 그런 기술들, 그런 이론들, 그런 지식들을 활용을 하는 개념입니다. 말하자면 이제 모방하는 인간. 밈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인간의 영역인 거죠. 우리는 뭐든 경험해야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측만 하는 게 아니고
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,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문화를 접함으로 인해서 그 문화를 경험을 하고 거기서 산출된 어떤 결과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재생산하는 능력, 약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.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,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수능 하면은 막 떠오르는 게 많네요, 갑자기.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. 수능을 생각했더니 수능 과목에 뭐 어떤 걸, 향후에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과목을 넣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. 그 추웠던 날씨, 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그 응원단들 다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들이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? 수능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, 그 부사장이 일단 들어가면은 그 감독관들 있잖아요. 감독관들이 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일 거 아니에요. 수능 감독관. 감독관들이 정말 친절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. 와, 친절했어요, 진짜. 진짜 자상한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느낌? 와, 그렇게 친절할 수 없습니다. 수능 당일에는. 그분들이, 물론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죠.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일 거예요. 그런데 그 중에, 모르겠습니다. 뭐 수능을 뭐 맨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. 그것도 뭐 운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, 어느 정도. 그래도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. 수능을 봤던 사람이건 아니면 그 전에 학력고사를 봤던 사람이건 간에, 와, 이게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시험이고 정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. 부사장을 말이죠. 참, 정말로 그 당시에 수험생들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저는 그때 아마도 감독관이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. 와, 진짜. 이거 뭐 이렇게 하고, 마음 편안히 이렇게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. 막 이러면서. 그런 이야기들이 좀 와닿더라고요. 와, 그래도 감독관 참 잘 만났구나.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요. 그렇습니다. 생각해보면은 그 수능시험이라는 게 진짜 최초의 국가시험 아닙니까? 그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시험들을 보겠죠. 물론 국가시험은 거기서 끝난 학생들도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자격시험도 있고요. 네. 뭐 최소한 한두 번씩은 또 그런 시험을 다 보지 않겠어요. 아, 토익시험도 있고요. 네. 어학능력시험 뭐 이런 것도 있죠. 뭐 한국사능력시험. 네. 이런 것도 있고요. 각종 시험들, 물론 수능 전에 경험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진짜 진정한 어떤 국가시험, 국가자격시험 처음 이렇게 이제 쳐보는 걸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더 긴장이 될 거고 그만큼 더 잘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, 네.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를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국가시험 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보통 공무원 시험 이런 걸 보면은
시험장에서, 부사장에서 말이죠.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해 가지를 않거든요. 그러니까 시험지를 공개를 하죠. 다 나눠주죠. 그러니까 통상 그러지 않습니까? 답안지에 정답을, 네,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기재를 하고요. 시험지에도 보통, 네, 그 답을, 본인이 채택한 답을, 네,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나중에 점수를 맞춰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. 채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수능만큼은 희한하게도, 네, 시험지를 배포를 하지 않더라고요. 시험지를 다시 회수해가지고.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서 어떤 답을 내가 마킹을 했었는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물론, 예,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기입했던 그 답을 떠올려 보면은 다 떠오르긴 하죠. 복기를 해보면 됩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확한 채점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사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했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시험지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, 그러니까 회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.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. 수능을 관할하는 곳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요. 거기선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류를 대비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거예요. 이런 중요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, 국가시험이죠, 짝수 답안, 홀수 답안. 그러니까 짝수 문제지, 홀수 문제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정답의 구성이 좀 달라지죠. 문제 자체는 동일하나 그 구성이 달라져서 결국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. 바로 옆에 또는 앞뒤에, 네, 다른 유형에, 네, 구분되는 짝수, 홀수 문제지를, 네, 옆에서 이제 풀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그 시험지 체크하는 걸 확인한다 하더라도 자신 답안지에 그걸 바로 반영을 못하는,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.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인데.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채점을 할 때요.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할 때 짝수, 홀수 문제지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험지도 확인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약간 궁색하죠. 그러면 다른 시험들은, 짝수 구분하는 시험들이 많거든요. 그럼 그 시험들은 왜 회수하지 않고 시험지를 다 가져갈 수 있게 되겠는가, 좀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또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먼저 끝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좀 늦게 끝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. 아마도 이제 장애 학생이나 그런 경우에 시험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, 네, 지금 시험장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체는 발생하지 않아야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자체는 돼야 됩니다.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? 그것도 좀 궁색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지를 웬만하면 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회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마음을 조금 먼저 생각한다면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좀
조금 더 줄여준다는 생각이라면 시험지를 돌려주는 게 자신이 풀었던 그 문제지 그 해당 수험생한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. 와,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또 기억이 나네요. 아마도 그런 학생들이 많겠죠. 일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,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한데요. 저도 다른 시험에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네요. 오히려 시간이 남으면은 마지막까지 여유가 있고 점검도 해볼 수 있는데요.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손을 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는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마지막에 남은 문제들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 객관적으로 판단하면.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거든요. 내가 시간을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을 놓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. 뭔가 이거를 이제 진짜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풀 수 있는 여유를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이때도 필요한 건 멘탈이겠죠. 그러니까 멘탈을 잡으면 됩니다. 과연 이 경우에 뭐가 사실 나한테 올바른 선택이 되느냐. 그런데 이거는 보통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고요. 적어도 그 멘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고 훈련을 했던 학생들이, 그런 수험생들이 가능한 경지일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수능일이라서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시 나눠봤고요. 오늘 수능 보시는 수험생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건능풍구 오늘의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